이제 접근성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못하겠어, 못 가겠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아서 아, 네. 취업이나 뭐 어떤 뭐 공무원 시험 볼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가 그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 취업할 때안 돼라고 안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특히 청소년 부모님들. 맞아요.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 또약 처방받아서 약을 받아온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개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취업이나 이럴 때도 의료 목적 이외에 본인의 동의 없으면 절대 그 열람이, 타인의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열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때도 절대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마음 놓고 정신과에 다니셔도 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약국에서 약 처방전으로 어떤 약도 받았나 이런 것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그약 복용이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신 건데 상담이나 운동, 명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집요하게. 네.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년 전에 공황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실 때는 그 복용, 이렇게 처방하신 약이 되게 용량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약 먹지 말고 운동하세요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상담이 필요 없고 약물이 필요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담, 운동, 명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저한테 권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마 그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신현 선생님의 그 상태를 아마 경미한 것으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느끼신 그 상태는 주관적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잘 생각 캐치하지 못하신 부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얼마 전에도 그 방송을 했었는데 본인이 약 먹는 거 극구 거부하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볼 때는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아까 2주 이상 이제 정상적 생활이 불가할 때약 먹어야 된다 하셨는데 몇달 이상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어렵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잘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미래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런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 들이 약물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땐좀 우울한 것 같았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떠나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분들은 진짜 약물 치료 또 심하게는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일 때는요, 상담이나 운동보다 우선되는 게 약물을 먼저 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심각한 우울증 있는 분들 중에 뛰어내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절망스럽다 해도 10층 이상에서 뛰어내리는 거 선생님 할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눈에 빨대 두 개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빨대로 보면 어때요? 거의 안 보이잖아요. 진짜 점같이 보여요. 눈에 빨대를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요. 희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냥 내 앞에 고통만 빨대 구멍만큼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 아, 여기서 고통을 끝내고 싶다. 오늘 끝낼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 심각한 거예요. 나약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아, 오늘 끝낼 수 있겠구나. 나 입원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내 가족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옥상에 올라가거나, 그리고 아, 내가 어제는 너무 괴로워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마음이 편했어. 뛰어내릴까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내려와서 혹시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이런 경우는
입원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까운 가족을 그렇게 잃어봤기 때문에 그게 가족과 함께 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네. 몇 년 전에 뭐 연예인에 가까운 그런 야구 중계하던 리포터였어요. 근데 막 악성 막 댓글에 시달렸던 거예요. 네.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자살하고 싶다 하니까 이 사람 오피스텔이 십몇 층이었대요. 지방에서 엄마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좁은 오피스텔에 엄마가 24시간 같이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이불로 감쌌다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불로 자기 몸을 감싸고 밑에 떨어진 거예요. 엄마 화장실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약 안 먹고 또 중증 우울증인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장실 간 3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약물치료는 정말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 내담자들 중에도 아무리 제가 부탁해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면 전 상담 못 오게 해요. 아주 단호하게 야단쳐요. 상담 받고 싶으면 내가 연결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약봉지도 들고 와라 검사까지도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우리 가족이 단호하게 이런 강의도 많이 듣고 내 가족을 잘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명상은요 저 되게 많이 권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명상도 할 수 있다면 이 명상은 뇌과학에서 정말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 많이 입증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상은 우리가 아직도 좀 멀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또 명상하는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명상은 상담과 더불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 질문은 뭔가요? 주변에 되게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복용하는 우울증, 뭐 불안장애 약을 친구한테 권해요. 자기가 그럼, 받아온 약을?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아우, 쟤 너무 힘들어해. 맨날 죽고 싶대. 맨날 울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약을 자기가 먹던 거를 주는 거다. 이거 먹으니까 효과가 있었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 전에도 유학 간 자녀가 너무 우울해한다. 그냥 정보는 이거예요. 너무 우울하다 한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을 처방받고 하기가 어렵다. 병원 가라 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병원에 가서 자기가 너무 우울하다 이러고 근데 내가 지금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이 엄마가 한 달치 약을 받은 거예요. 그 약을 딸한테 보내고 너 먹어라. 이런 경우 가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아. 예, 약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특히 정신과 약은 수치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 따라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이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약을 타시고요. 이렇게 내가 효과가 있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우울증 양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본인에게 듣는 약도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꼭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또 1, 2주마다 체크해서 약을 바꿔야 될 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선생님 주변에도 있었고 나 효과 있었어. 나 약 먹다 남은 거 있다. 너 먹어라. 근데 효과를 봤대요. 효과는 다 다행인데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처방받은 약 남한테 권하거나 내 가족에게 먹어라 하기 없기 네. 전문의들이 또 이제 그 약 받으러 가면요 한 1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세요. 네. 그 질문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맞는 약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 체크하고 계신 거니까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상담은 네. 상담사에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재밌다. 그 다음 질문은? 자기가 나는 사나이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되게 창피하다 네. 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해소하시는 방법은 대체로 술, 알코올에 네, 의존을 네. 하시죠. 그러고 나면 잠깐 릴렉스 되니까 그때 당신은 그냥 편안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치. 거예요. 정말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우울증이 나중에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술이 사실은 우울증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을 때 네. 술을 먹으면 오히려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을 다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네. 약사분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뭐 저녁에 술 한잔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원래 먹는 약이 있어요. 네. 근데 술 먹고 왔는데도 꼬박꼬박 또 네. 약을 먹고 자네. 술 먹고 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약 먹고 네. 제가 아는 분도 우울증인데 매일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와인 마시고 단 한 시간 지나면 약을 먹고 잔대요. 알코올이 내 몸에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는 거 어때요? 안 먹는 게 나은가요? 그래도 먹는 게 나은가요? 사실은 그때는 약을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약을 안 먹는 게 낫다. 근데 이거 순서 바꾸면 약 먹을 때는 네. 술 안 먹어야 네, 된다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위험이 있을 수 있나요? 항우울제 중에는 술을 먹으면 오히려 자살 충동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안전한 약이에요. 네. 근데 술과 함께 먹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실 때는 원래는 술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우울제는 항상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항우울제를 드실 때는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하죠. 네. 우리가 우울증 약 먹을 때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네, 이거 네. 뭐 불안, 맞습니다. 강박, 공황장애 다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맥주 한 잔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아예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정하지요. 아니 왜냐하면 한 잔 드신다고 했다가 그게 습관이 되시고 맞아. 네, 또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오히려 항우울제 먹을 때는 알코올이 합쳐지면 오히려 자살 충동이 더 생길 수도 네. 있다. 네. 차라리 그 약 안 먹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 술은 좀 멀리하는 걸로 정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정말 정신 질환인지 그러니까 우울증인지 불안 장애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내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그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병원을 먼저 가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제가 앓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가 우울증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제가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너무나 심각한 그냥 늘 엎드려 있는 늘 죽고 싶었어요. 늘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때는 우울증의 개념도 없었고 그냥 사춘기를 너무 유별나게 겪는 애 너무 게으른 애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비난받는 애 이랬어요. 근데 중3 졸업하고서야 알게 됐어요.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한 병원도 있었고 더 큰 병원 갔더니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다.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근데 사실 갑상선에 이상이 오면 증상이 우울증과 정말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이 갑상선 기능도 완전히 무너졌고 거기에 우울증도 더 심해졌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케이스였어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지 않나요, 약사님? 네,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갑상선 질환들 그리고 또 갱년기. 갱년기. 네, 맞아, 갱년기 이거 우울증이랑 또 구분 잘 안 돼. 네, 그럴 때는 우선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 이건 간단한 피검사로도 알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갑상선 질환이나 갱년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약을 먼저 드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거 좀 추천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심장 부정맥이나 네. 이런 심장 질환들을 불안장애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가슴이 네. 답답하게 찔러오거든요. 네. 네. 이걸 공황장애.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약을 계속 드시는데도 내가 이게 낫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 맞아. 역류성 식도염이 있지 않나 맞아, 검사 맞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 비행기 타면 갑자기 호흡 곤란 호소하면서 막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꽤 많더라고요. 걔 자기는 공황장애라고 공황발작이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이제 종합검진 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증상 없었느냐 이랬는데 자기 비행기만 타면 그랬다. 비행기에서 갑자기 고도가 높아지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막 토하고 이런 증상들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네.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걸로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은 호흡곤란 때문에 공황장애로도 오인받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갱년기 때 갱년기도 사실 호르몬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유방암의 위험이 있거나 난소암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자궁에 혹이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셔서 네. 검진을 받아보신 후에 네. 네. 여성 호르몬이 좀 낮아져 있는 경우는 네. 그 치료를 먼저 하신 후에 그래도 정신과적인 네.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때 병원을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생긴 애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장도 너무 뛰고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고 이러면 네. 정신적인 문제에서만 찾지 말고 육체적 질환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아 맞아요. 너무 막 심장이 뛰고 사람만 보면 그래서 이게 내 이 여자를 사랑하나 알고 보니까 부정맥이었다. 네. 근데 그 제목만 듣고도 50대들이 너무 공감했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 가까운 이제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서 피검사만 해도 40몇가지의 질병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거 기본으로 하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 좋겠다. 네. 너무 오늘 진짜 네. 꼭 필요한 얘기였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 상담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 또 우리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다 수집하시고 다 물어봤는데 오늘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구독자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궁금증이 네. 막 가려운 부분을 잘 네. 긁어주셨구나 네.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요 공부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나와 내 가족을 잘 지킬 수 있고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주치의는 우리 가족 내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정보를 우리가 취합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내 가족을 잘 전문가에게 안내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아플 때 빨리 발견해서 전문가의 치료를 제대로 받자입니다. 우리 힐링캠퍼스의 1급 상담사님이시자 약사님이세요. 자 오늘은 약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성원 약사님 오늘 우리 구독자들 또 우리 내담자들 질문 받고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가족분들께서 안내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뭐 약이 독하다든가 아니면 이 약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울증 약에 한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비교적 안전하다. 감기약과 같은 수준의 감기약과 같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치매가 오거나 머리가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계속 두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거를 너무 겁내지 마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정신과 의사들이 하면 아유 정신과 오라고 네. 계속 그러네 이러는데 우리 상담가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훨씬 더 효과 있게 가서 닿지 않았겠나 싶고요. 또 자 상담가이자 우리 약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죠. 네, 나와 내 가족을 잘 지키도록 하죠. 질문 있다고요? 댓글에 쓰십시오. 그러면 저희 두 상담가님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또 댓글로 열심히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저희 힐링캠퍼스 더 공감 예 상담센터의 오늘의 센터장님이신 우리 박성원 선생님 그리고 신희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오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